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아늑할 수 있어도 원주동부 입장이라든가 원정팀에 있어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물들입니다. 자, 삼성의 올 시즌 첫 홈 개막전이 지금 방금 출발했습니다. 원주동부의 공격으로 시작했고요. 석점을 던집니다. 두경민의 석점은 짧았습니다. 주희정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1포터 주희정, 문태용, 이시준, 라틀리프, 김준일이 먼저 나와 있는 서울 삼성. 자, 원주동부는 한정원, 로드맨슨, 허웅, 두경민, 박지훈이 먼저 뛰게 됩니다. 자,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의 반칙인데요. 네, 지금 동부 입장에서는 상대 그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태용 선수에 대해서 초반부터 상당히 몸싸움을 거칠게 해주면서 수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신경전을 좀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일단 박지훈의 반칙입니다. 다시 먼패스. 자, 김준일이 탑에서 문태영에게. 문태영 높은 타점에 점프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시준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고요. 공격권은 원주동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시준이 지난 안약 KC전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복귀한 문태영은 22득점 더블 더블 기록하면서 분전했습니다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허웅의 돌파 다시 빼줬고 박지훈 멈춰섰습니다. 문태영이 막고 있습니다. 자, 탑에서 45도 허웅 샤클라 5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득점에 성공한 로드벤슨입니다. 네, 로드벤슨 선수 상당히 좋아하는 슛자리예요. 네. 그걸 이제 라틀리프 선수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어요. 허웅의 파울입니다. 자, 허웅의 반칙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경기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두 개의 팀 파울이 나왔습니다. 원주동부 두 개의 팀 파울 기록 중이고요. 허웅과 박지훈이 개인 마치 한 개씩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적인 파고드는데 골 밑에서 반칙입니다. 자, 계속되는 반칙.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박지훈 선수가 파울이 두 개가 되겠어요. 근데 경기 초반인데 좀 파울 숫자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주의정이 멈춰섰는데 훑어내는 과정에서 박지훈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1쿼터 박지훈은 게임 반칙 두 개.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문태영. 그래서 문태영 선수의 미들 사자 상당히 정확해요. 문태영은 오늘 경기 만약 16득점을 올리게 될 경우 5800득점 정규리그 통산 기록을 갖게 되고요. 이록은 뭐 18번째 선수가 됩니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주의정이 가는데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건네줬습니다. 라틀리프 속공의 마무리는 라틀리프입니다. 네, 지금 서울 삼성이 순간적으로 2대1 플레이에서 더블팀을 가면서 지금 상대 실책을 유도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에서 끊어내려 했었던 라틀리프 넘어오는 두경민입니다. 정대는 벤슨 다시 안쪽으로 투입. 그러나 이번 패스도 길었습니다. 네, 연속된 실책인데요. 지금 벤슨 선수가 잘 봤어요. 보기는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너무 앞으로 나가면서 실책이 나오고 말았죠. 네. 자, 여기서 로드 벤슨이 안쪽으로 투입하는 패스였는데요. 두경민이 받기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김준일 문태영에게 페이스업 시도 팔꿈치를 밀쳐놓고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주의적 샤클락 5초 4초 파고드가 페인트 조란 훑어냈습니다. 수비 성공하는 원주동부. 자, 원주동부 수비 좋거든요. 프론트코트로 넘어오는 허웅입니다. 박지훈 한정원 페인트 존 안에 로드맨슨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지 못합니다. 자, 계속되는 수비 김준일 수비 좋고요. 미들레인 점퍼 립 앞쪽 맞고 떨어졌고 문태영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반칙. 자, 이렇게 되면 허웅의 반칙일 가능성이 큰데요. 아, 이렇게 되면 허웅의 반칙 두 개입니다. 자, 경기 초반인데 허웅 선수의 반칙 좀 부담스럽죠. 동부 입장에서는요. 네. 네,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했는데 앞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허웅 선수인데 오늘 저렇게 파울이 많게 되면 오늘 경기를 끝까지 치르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태영이 리바운드 한 개를 잡아내면서 이로써 2200 정규리그 통산 리바운드까지 마이너스 8입니다. 주의정이 던집니다. 석점은 길었습니다. 이번 로드맨슨 한 번에 길게 그리고 레이업 두경민. 네, 지금 맨슨에서 두경민으로 이어지는 완맨 속공이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점프슛 하나 속공 하나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4대4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 6분 48초 자이트 라인에서 라틀리프가 잡았고요.
자 이번엔 주의정입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다시 한번 빼줬습니다. 라틀리프 일단 미스매치인데요. 코너로 빼줬고 주의정이 던집니다. 시간에 쫓겨나는 석점이 꽂힙니다. 네, 지금 주의정에서 지금 3점 수를 성공을 시켰는데 그 전에도 여러 번의 슛찬스가 있었어요. 네. 물론 본인의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슛찬스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초반이 있기 때문에 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 시즌 잠시 실내체육관의 첫 석점포 주의정이 열어 내쳤습니다. 그리고 미들레인 점퍼 성공시키면서 두경민이 팀에 두 점을 더 안겨줍니다. 네, 두경민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스코어 7-6입니다. 한 점 차 서울 삼성의 리드. 주희정, 라클리퍼 안쪽으로 투입. 김준우 손 맞고 나가면서 터치한 공격권은 원주동부 쪽입니다. 네, 지금도 라틀리프 선수와 김준우 선수의 하이로 게임인데 지금 보긴 잘 봤지만 패스가 좀 강하지 않았나. 좀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실책이 나오고 말았죠. 지금 보긴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주동부의 공격. 역시 원주동부는 두경민과 허우 이 원펀치가 어떻게 외곽에서 버텨주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골 밑에서 로드베슬의 오른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준일과 라틀리프를 상대하기는 로드베슬 혼자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벤슨 선수가 높이는 있지만 또 파워맨 해서 강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자 김준일이 건네주고 이시준입니다. 파고들다가 공중에 스페이스 연결 다시 한번 주의자 점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라틀리프의 공격이 마운드 그리고 그대로 던지는 라틀리프 네, 초반 분위기는 지금 삼성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감독도 지난 KG 시절에서 1쿼터의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2쿼터부터 흐름을 뺏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점수차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자 허우 페이크 이후에 파고드는데요. 가로축 시도하는 김준일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4쿼터 7초 남았습니다. 오늘 삼성의 수비가 상당히 지금 돋보이는 그 대목들이 많아요. 지금도 네. 스크린에 의한 허우 선수의 드리블이었는데 그를 김준일 선수가 적당한 헬프 수비를 해주면서 상대의 그 공격의 흐름을 끊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허웅입니다. 한정원입니다. 자 그러나 자 역시 휘슬이 울렸고요. 네 지금은 24초 오버타임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앞선 김준일의 앞선 수비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벤슨이 꼬 밑으로 빠진 걸 도와주다 보니까 반대편에 이제 찬스가 났는데 상대 시간이 지금 오버타임이 걸면서 성공을 했죠. 양팀 모두 수비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현재 1쿼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틀리프의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로드베슬 손 맞고 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서울 삼성의 공격. 아 윤호영 선수가 네. 지금 출전을 하는 것 같죠? 박주인 선수가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출전하는 윤호영 선수인데 좀 부상에서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동안 네. 경기를 안 뛰었기 때문에 네. 경기에 감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자 문태영, 주의정, 라틀리프에게 다시 외곽으로 문태영이 던집니다. 이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안양 KG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아, 문태영 선수의 슛감이 얼마나 터져주냐도 서울 삼성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호영이 받았습니다. 돌아서다 멈춰서 또 스텝백 점퍼. 윤호영의 첫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틀리트 리바운드. 이시준 넘어왔습니다. 반대편의 주의정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9-6 석점차 서울 삼성의 리드입니다. 자 김준일의 빠른 패스 라틀리프. 자 더블팀 들어갔었고요. 자 허우 시도했을 때 이 패스가 허웅에 갔습니다. 허웅이 두경민을 받고 두경민은 기다립니다. 서둘지 아, 않는 두경민. 서둘지 않죠. 지금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치고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2-1 찬스에서 득점을 노려볼 필요가 있었는데 네. 조금 아쉽죠. 반칙이 선언됩니다. 이시준의 파울. 오늘 경기 서울 삼성의 첫 파울은 이시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허웅이 파고 들어갈 때 네, 실질적으로 마크맨은 주의정이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있던 이시신 선수가 볼을 뺏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걸 팔을 잡았죠. 그러면서 파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홈 개막전을 치르고 있는 서울 삼성 현재 9-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의 공격을 서울 삼성이 상당히 수비해서 적절히 지금 잘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오늘 이상민 감독의 인터뷰로 한번 작전 타임을 꾸며봤습니다. 네, 뭐 지금 1라운드 끝나고 이제 2라운드 시작했는데 저희가 1라운드에 조금 압박 수비에 조금 많이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이제 선수들 개개인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만 조금 이제 좋아진다 그러면 뭐 저희가 또 좋았던 경기는 또 굉장히 좋았던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1라운드 끝나면 선수들한테도 나쁜 걸 떼자 그러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2라운드 준비하자고 선수들 당부를 했고요. 첫 이제 같이 한번 손발 맞춰보고 했는데 앞으로 점점 게임을 치르면서 가장 큰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워낙 성실하고 또 득점력이 있고 또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더 팀에 융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팀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가드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의정 선수의 체력이나 이런 게 좀 더 안배가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네, 론 선수가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1번 포지션에 좀 개인기를 많이 부리고 좀 공격수준이 많이 많다 보니까 팀 플레이가 좀 많이 흐트러지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좀 강조를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농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부탁드립니다. 예. 참 이상민 감독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심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선수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인터뷰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태영 선수가 팀에서 훈련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걱정하는 것이죠. 역시 이제 팀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냐, 조직적인 거 플레이를 얼마나 할 수 있냐를 조금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개막전을 맞아서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선수들이 또 관전을 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홈 개막전이다 보니까 삼성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렇죠.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 점 한정원 넣지 못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서울 삼성 쪽이고요. 뭐 임금배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임금배 감독이 올해 처음 이제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김계령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 2015년도 4월쯤에 이제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여자 농구도 점점 이제 흥미를 더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최근에 와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렇죠. 아틀리트가 안쪽으로 주는데요. 아쉬워하는 두경민입니다. 네,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동부가 지역방어로 지금 수비에 변화를 줬습니다. 동부 그러면 상당히 지역방어 변칙형 수비에 상당히 능통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시준입니다. 혼자 외로이 있는데요. 샤클락 3초랑 열어놓고 던지는 문태영. 신도치 못해 공격 리바운드 라틀리프입니다. 퍼펙트 득점 성공하는 라틀리프. 네, 역시 지역 방어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리바운드인데요. 지금 리바운드를 빼앗기면서 지금 상대에게 득점을 실점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라틀리프의 공격 리바운드 행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공격 리바운드 2개, 수비 리바운드 2개 해서 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라틀리프고요. 자, 그러나 수비 성공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주의정은 자유롭습니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오늘 주의정 5득점째. 네, 오늘 그 삼성의 앞선 수비 이지준 주의정 선수의 상대의 그 최근에 그 주포라 갈 수 있는 두경민과 허웅 선수를 지금 잘 지금 수비를 하고 해주고 있어요. 자, 어느새 점수 차이가 7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13-6이고요. 뒤지고 있는 원주동부의 공격 로드 벤슨. 자, 뒤쪽으로 줬고 김종범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로드 벤슨 다시 빼주었고 바운드 패스 로드 벤슨 골 밑 득점 실패. 투기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호영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윤호영 효과는 바로 이런 데 있겠죠? 그렇습니다. 윤호영 선수가 어떤 장신임에도 불구하고요. 활동폭이 상당히 넓은 선수거든요. 공수에 있어서요. 네.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48초. 자, 김준일이 안쪽으로 넣어줬고 자, 마지막 터치는 문태영이었습니다. 자, 동부의 수비가 지금 계속해서 성공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죠. 김준일을 일단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임동섭이 투입됩니다. 자, 임동섭도 지난 이 원주동부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마지막 석점이 터지면서 팀의 큰 분위기를 살려줬었고 마지막까지 힘을 불어넣었었습니다. 자, 두경민의 속공은 무위에 그쳤고 이번에는 서울 삼성의 공격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임동섭 페이크 이후에 정면 승부 점프슛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15-8. 네, 지금 상대의 지역 방어를 깨기 위해서는 빠른 속공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삼성이 빠른 공격을 위해서 지금 득점을 연결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유동이 허웅에게 로드맨슨 다시 허웅 받고 돌아섰습니다. 점프슛 실패.
로드메슨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두경민. 자, 정면에서 유도영이 위치를 지정해 줬고요. 본인 스크린 위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훅슛. 자, 라클리프 수비 성공. 주의정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순간이 4대4예요. 좌우 날개를 펼쳤고 빼줬습니다. 임동섭. 자, 디나이 디패스 성공하는 로드메슨. 자, 두경민 연결. 정면에서 멈춰섭니다. 김종범. 백투 실패. 티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티빈 득점. 네, 높이에 있어서는 역시 벤슨 선수가 높아요. 네. 두 번의 팁샷에 의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15대10. 5점 차. 점수 차이를 조금은 좁혀놓은 원동구. 손짓하는 주의정입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이제 20초. 샷클락 7초, 6초, 5초. 주의정 던집니다. 라인 밟았어요. 돌아 나왔습니다. 로드메슨 리바운드. 두경민 물러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4초. 파울. 네, 지금 서울 삼성은 그 수비에 대해서요, 파울에 두 개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 공격을 좀 적극적 파울을 이용하면서 좀 막아낼 그런 그 수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요? 안쪽으로 뛰어서 공중에서 윤호형 마무리 짓습니다. 네, 중간에 지금 순간적으로요, 문태웅 선수가 지금 윤호형 선수를 놓쳤어요. 돌아온 윤호형. 네. 1쿼터의 마지막 득점은 윤호형이 됐습니다. 15대12. 점수 차이는 석점차. 서울 삼성의 리드로 1쿼터가 마감됐습니다.